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탄을 경축한 바로 다음 날,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를 기억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경축한 바로 다음 날,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를 기억하도록 이끕니다. 어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아들인 스테파노가 천상에 탄생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탄일이며 오늘은 스테파노의 천상 탄일인 것입니다. 전래 용어 가운데 거룩한 교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떠맡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당신의 것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신성에 참여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차지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도 신비로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교환이란 본디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신 것도 스테파노가 인간적인 편안함과 안정을 포기한 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친 것도 모두 자기 비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주교구 한재호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